좀 외람된 말인데 지금 어쨌든 궁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의 운때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꽃이 개화를 했다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궁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선생님 마음이 너무 가 있어, 지금 이분한테. 아니라고 말 못할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보면 이분은요, 조금 운이 늦게 떠요. 왜냐면 지금은 어린 나이고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그래요. 근데 한 28, 9 돼야지 그나마 좀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분의 하나 흠을 잡자면은 좀 말이 먼저 앞서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지금은 그냥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이뻐 보일 거야. 근데 지금 바로 이 사람을 내 배필감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을 편하게 해줄 수 있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나는 썩. 왜 눈치가 없나요? 왜냐?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알잘깔딱센이 돼야 돼.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딱 해주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분은 선생님이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냥 대놓고 말을 하든가. 대놓고. 지금도 조금 눈치는 없는데. 맞아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렇다 보니,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마음은 가 있지만 내 머리로는 아, 얘랑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커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 보릿자루를 치워야 선생님한테 쌀가마가 들어올 거라 그래요. 이 남자를 치워야. 치워야 네. 뭐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만나는 거죠. 선생님 나이로 내년 27 들어가면서 좋은 사람 따라 들어요. 근데 또 웃긴다. 선생님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제 상담거리는 저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또제 꿈도 펼치고 싶은데 아까 꽃 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게난 지금 취업도 못 했는데 그리고 지금 진로를 마음을 지금 정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멍청한 것 같거든요. 아니요, 멍청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일어나질 못한 것뿐이에요. 운은 너무 좋아요. 내년까지도 운은 꽃이 피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야. 이게 맞나? 철이 저게 없어서 맞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고 안 하.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래. 근데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남을 가르치라 하는 사주예요. 사실 교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못 갔어요. 사실은 심리학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현재 IT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IT를 한 이유가 제가 미국을 가서 거기에 그냥 다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그 영주권이 나와서 그죠. 심리학을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제가 공부도 좀잘안 된, 안 잡히는 것도 있고 제가 멍청하고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혼자서 전부 다 공부하고 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생각에 내가 자꾸만 눌려요. 그러니까 그니까 시작도 못했다고 내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일어나질 못했어. 근데 선생님 뭐든지 좀 저질러 봐요. 큰일이 나도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흔들림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흔들림을 겪어야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사람 일은 그 누구도 몰라요, 진짜. 아무리 잘 본다는 무당도 정말 몰라. 근데 그 운을 읽어서 그 운을 어떻게 잘 받게끔 만들어 드리냐가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 기점에서는 선생님은 이 흔들림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걸로 난 보여, 자꾸만. 그러면 제가 현재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나 게임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개발진에서는 그죠. 게임 쪽이 가장 수학을 많이 배워야 되고 가장 개발자다운 곳이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또 그래픽스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비슷한 그런
개발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러면 제 재능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 더 나아가 선생님이 남을 가르치고 개발자면 그렇잖아. 물론 내가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후배도 끌고 가야 되고 가르치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요. 난 선생님이 그 정도 영향은 된다고 봐. 그러면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저를 믿고. 네. 웃긴 거 말해줄까요? 난 되게 음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나도 내가 무당을 하면서 무당을 할 줄도 몰랐지만 나는 무당을 하면서 굿이라는 거를 할 때도 막 그렇게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난 잠만 자고 연습하고 그리고 난 웃긴 게 가사를 못 외워요. 그게 사람마다 그렇게 특출난 게 있잖아요. 난 가사를 못 외워. 근데 그 몇 장 되는 가사를 내가 다 외우더라. 노력은 선생님 해야 돼요. 왜냐면 나와의 싸움이잖아.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 흔들리는 거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흔들리는 그리고 더 웃긴 거. 난 MBTI가 인프피예요. 난 내 집안에 누가 오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 난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나는 공황장애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 스스로의 싸움인 거예요. 매 시간이. 그래서 나는 다른 무당들은 뭐 전화상담이 힘들어요. 난 전화상담이 너무 좋은 사람 중 하나거든요. 얼굴 안 봐도 되잖아. 내 집에 안 와도 되잖아. 쓰면 안 돼.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를 깨야 돼요. 내가 나를. 네. 그래야지 선생님이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팡질팡할 때에는 선생님 저질로 보는 게 제일이에요. 왜? 미련 남기보다 차라리 후회하는 게 더 나아요. 어쩔 때에는. 다들 그러잖아. 후회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미련으로 남긴다 그러는데 아니요. 해보지도 않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무당 됐을 때 다들 손가락질 했어요. 뭐 그거에서 밥 먹고 살겠냐, 뭐 하고 살겠냐. 난 너무 보란듯이 잘 살고 있어. 이거 제일 좋은 집이야. 그러면 저 뭐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제가 제 모토는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믿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진짜 많이 흔들려요. 근데 제가 뭐 좀 진짜 말씀 그대로 그냥 방황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저질러라. 뭐 종교나 이런 거 믿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요즘에 너무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믿어요. 선생님. 저만. 네.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근데 다만 옆에 너무 사람이 많으면 네. 선생님은 사공이 많아져요. 그냥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뭐냐. 고집은 있는데 귀가 얇아. 그러다 보니 더 대차게 흔들려요. 그런 분들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 공부할 때도 그냥 혼자서 귀 닫고 하세요. 저만 믿고 네. 옆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라이벌 의식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람의 네. 피드백을 받아서 플랜을 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뭐 흔히 말해서 무슨 브랜드의 책을 봤어. 어디 출판사의 책을 봤어. 선생님도 무조건 그것만 봐야 돼. 아니요. 내, 그거는 아니에요. 내 나한테 맞는 출판사를 찾아서 그 책을 보세요. 그럼 스터디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 그죠. 선생님은 네. 스터디 카페도 가지 마. 괜히 그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혼자 독서실 다니시는 게 제일 나아요. 독서실. 네. 아,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럼 만약에 하다가 고민이 돼도 그냥 내 거 할 일 하고 무조건 성과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피드백은 받아도 돼. 아...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만 마요. 아... 왜냐면 다 내 페이스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아... 똑같이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살아? 아니야. 아... 똑같이 카이스트 나왔다고 연봉 10억씩 돼? 아니에요. 똑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어떤 연예인은 뜨고 어떤 연예인은 안 뜨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것도 필요 없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속도를 낮춰야 된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 아까 그랬잖아. 아, 뭐 소유당세 뭐 재산 얼마쯤 되죠? 나 없어. 나는 나의 주관이 있는 거고 나의 속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오늘까지 해왔잖아요. 제가 네. 이번에 시험을 봐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게을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후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후회할 시간이 아까워. 아 그러니까. 어. 요즘껏 잘 살아왔는데 왜. 근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뭔가 내 눈앞에 내 손에 결과물이 없을 때 꼭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결과가 없어도요? 네. 왜냐? 지금 인생 하직하는 거 아니잖아. 네. 벌써 결과를 논할 나이도 아니에요. 무당들도 똑같아. 와 이렇게 잘 살다가 손님이 없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 뭐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에 열중을 한다? 평소에 안 하다가? 근데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살까?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뭘 그렇게 게을렀어? 선생님이 마약을 했니? 뭐를 했니? 꼭 그렇다고 지금 여자니까 호스트바에 빠져서 살았니? 뭐를 했니? 아니야. 그러면 제가 아까 꽃 폈다고 하셨잖아요. 인생의 꽃은 한 번만 피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인생의 꽃은 네. 계속 개화해 있거나 잠깐 지기도 해요. 왜 계절이 있듯이. 그러면 제가 그 저는 사실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큰데 이번에 취업을 저는 아직 취업할 생각이 없어요. 한 내년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미국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사실 넥슨을 가고 싶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나는 선생님이 네. 지금 당장은 한국에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네. 실력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 나이로 28, 9 그 기점에 차라리 외국을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28까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취업 수는 있어요. 문서 수는 크게 들어와요. 실력이 안 돼서. 넥슨이란 데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넥슨은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실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경력이 없으니까. 아. 근데 누구나가 처음부터 경력을 달고 태어나진 않아요. 하면서 읽는 거지. 하면서. 그러면 저는 계속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집에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 알바라도 했으면 좋겠어. 진짜요? 네. 알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선생님이 하루 24시간, 다 24시간 책상에 앉아있다고 다 공부가 돼? 아니야. 네. 선생님은 냉정히 찍어줄게요. 두세 시간이에요. 공부? 최고의 집중력이. 그 이후에는 생각이 많아진다. 이게 맞나 싶다. 그렇다 보니까 배운 걸 까먹어. 내가 익힌 걸 까먹어. 딱 두세 시간만 빡세게 공부하고 자 그냥. 그러면 알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만 미술하고 그 뭐였더라? 심리학에 미련이 좀 있어요. 그쪽으로 알바를 할까요? 네. 취미로? 네. 선생님 아동 심리학을 좀 하세요. 심리학을 할 때에도. 심리학 맞아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바를 하고 혹시 설마 자취를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하도 실행력이 없어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안 놔주는데. 맞아요. 안 놔줘요. 저 저번에 불려갔어요. 나갔다가. 차라리 그냥 네. 집에 있어요. 대신 네. 좀 자주 나와. 그래서 숨통을 트이자고 알바도 하라는 거예요.